글로벌 인사이드입니다.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 미국은 추수감사절로 들어가고 이번 주에 그에 앞서 미국 의회가 다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정 절벽과 관련된 이슈가 또다시 부각은 될수 있겠는데 일정별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주 있었던 미국 대선과 상원, 하원 선거에서 비록 전과 동일하게 마쳤으나 상하원에서 이제 공화당의 숫자가 감소한 점은 시사한 바가 큽니다. 즉 공화당의 입장에서 재정 절벽에 대해서 더 이상 뒤로 미루면서 작년 부채 한도처럼 길게 끌수 없는 모습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여기에 금요일 오바마와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발언에서 봤듯이 서로 빨리 해결을 봐야 된다고는 말을 하면서도 양측의 세금에 대한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한 모습입니다. 즉 부자 증세 문제가 화두가 되었고 이 부분이 결국 재정 절벽 이슈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이러한 재정 절벽 이슈에 대해서 향후 진행될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내일 11월 13일 상원 레임덕 회기가 있고 13일부터 16일까지 하원 레임덕 회기가 있습니다. 11월 22일 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어 이번 회기에서는 큰 부분 같은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하원 레임덕 2차 회기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29일 날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선출이 있기 때문에 이때에도 뭐 특별하게 이슈가 부각될 만한 부분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달 12월 3일부터 6일까지 하원 레임덕 3차 회기가 있는데 이 회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며 이날 이번 회기에서 그 재정 절벽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17일부터 14일까지 하원 레임덕 4차 회기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재정 절벽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재정 절벽이 개시가 되고요. 그 뒤로 2월 초에 S&P가 이제 미국 신용등급 재평가가 있습니다. 이렇듯 12월 14일까지 회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가 그리 많지 않은 모습이고 여기에서 내년 1월 부채 상한선 한도에 이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이슈는 12월 초 3차 회기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와 더불어서 유럽은 또 그리스 문제가 있죠. 그리스의 일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그리스 일정을 살펴보면 오늘 아침에 2013년 의회 예산 표결이 있었는데 지난번 트로이카의 긴축안에 대해서 표결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가 되었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고 단순한 논의 수준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일 13일 그리스의 단기 국채 입찰이 있고 16일 50억 유로의 국채 만기가 있고 그다음에 11월 말 중도에 이제 트로이카 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다음 달 12월 3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의회 예산안 표결은 지난번 긴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려움없이 통과되었고 12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독일 재무장관의 발언처럼 특별한 내용이 나오기보다는 논의 수준에서만 진행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13일 단기 국채 입찰은 지난주 ECB 통화정책 이후에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봤듯이 16일 국채 만기를 막기 위해서 긴급 유동성을 지원 가능성이 얘기가 나왔기에 이번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그로 인해서 16일 국채 만기의 흐름도 해결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달 말 트로이카 보고서가 제출되는 시기에 따라서 그리스 관련 긴급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처리할지 아니면 12월 3일 통과를 시킬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독일도 그렇고 여타 국가들도 보고서 제출되고 나면 315억 유로의 자금 지원안은 통과될 것이라는 판단이 대부분 중론입니다. 네, 이렇듯 글로벌 이슈에 기반한, 그렇다면 뭐 매일 연결하시는 게 투자 전략을 매일 여쭤보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기존의 투자 전략이 저가 매수, 일부 섹터에 대한 거였는데요. 변화가 생기진 않았죠? 어떻습니까? 결국 뭐두 이슈 모두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은 자명하고요. 특히 재정 절벽은 더욱 그러한 모습인데, 하지만 두 가지 이슈 모두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점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인 해결책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두 가지 이슈 모두 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일정 정도 축소될 가능성이 좀 있고 시장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슈를 담은 상태에서 G2, 즉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의 시장의 흐름이 결정된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크게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만약에 해결이 될 것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경기 회복 소재주들 즉 IT, 금융, 에너지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저가 매수에 힘을 써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아직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서서히 매매를 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여야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드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